안녕하세요.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매주 여러분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많이 아는 형 이승국입니다. 올레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하다고 바로 하려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반가워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의 현재 많이 아는 형 녹화 방송은 라이브로도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올레볼레 팔로우 하시고요. 저희가 시간 공지 항상 해드리니까 안내 받으시고 라이브 참여하신 다음에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거의 처음이죠. 작년에 물수시 어워드 할 때 이후로 처음으로 저녁에 하는 건데 저녁에 참여율이 꽤 되네요. 저녁 좋습니다. 학생 참여하기 좋아요. 그래도 긍정적이네요. 저희는 저희가 평소에 낮에 녹화를 해서 낮에 녹화하니까 좀 보시는 거야 그 생각을 했거든요. 퇴근하면 이걸 보실까 했는데 어우 꽤 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어떤 영화를 갖고 왔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야겠죠. 그리고 오늘도 힌트를 드려야겠죠. 바로 정답 안 드리는 거 아시죠? 근데 오늘 힌트는 저희가 녹화를 시작하기 전까지 PD님과 여러 얘기를 했어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힌트가 너무 쉬워요. 이 영화에 정말 너무나도 진짜 너무 유명해서 패러디가 100만 번쯤 된 것 같은 키워드이자 힌트 대사예요. 이 영화의 모든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명대사 힌트. 몰입이 필요해요. 굉장히 심해요. 그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습니다. 아, 이제 정답이 이제 나오네요.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영화 관상입니다. 관상. 이 영화는 뭐 너무 유명해서 이 대사 하나만 했는데 지금 정답이 막 나오고 있죠? 독재상이네요. 남편이 옆에서 성대모사 하시네요. 그거 할 줄 알았다고 뻥치지 마요. 힌트 1번에 못 맞추셨잖아요. 아, 뒤늦게 관상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관상. 아, 너무 유명한 영화죠.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영화를 봤음에도 이때쯤 한번 보면 좋거든요. 이 영화 벌써 개봉한 지 5년이 지났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흔적은 내가 봤다는 흔적은 남아있지만 이 영화 어떤 영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아는 형의 신속 정확한 스토리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적한 시골에서 붓을 팔고 있는 사내 김내경은 사실 조선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관상가입니다. 아니, 이분들이 그 명나라에서 비단을 들여오려는데 장사가 잘 될지 궁금해서 찾아오셨답니다. 아버지의 역적 가담으로 가문이 쓰러지고 기구해진 자신의 팔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작한 공부 덕에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지경에 올랐죠. 보아하니 도합빛이 돌고 입술이 붉은 게 무당기가 있어 보이긴 한데 무당 될 팔자는 아니고. 산 속에서 조용히 지내려고 했던 김내경은 어쩔 수 없는 일들에 엮여서 한양으로 오게 되고 뜬금없이 출세의 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관상으로 범인을 잡았다는 자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 이름이 알려질수록 그는 점점 더 높으신 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점점 더 중요하고 큰 일에 관여하게 됩니다. 네가 보기에 남을 밟고라도 머리가 되려는 자들과 파렴치한 살생도 거리낌 없이 행할 만한 자들을 골라내라. 그렇다면 과연 이 상황이 내경에게 좋기만 한 일일까요? 승승장구하는 김내경의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관상의 스토리였습니다. 이런다고 영모를 막을 수 있을까? 상은 변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딱 듣고 아, 더 들을 필요 없다. 이거 내가 기억하는 관상이 맞다. 혹은 이거 내가 보고 싶었던 관상이 맞다 하시는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관상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관상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 봤는데 이 영화 너는 뭐라고 평가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아는 형이 정리한 관상의 두 가지 관람 포인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상의 첫 번째 관람 포인트. 신선한 재료와 좋은 요리법으로 탄생한 영화. 이 영화가 소재 자체가 일단 재밌어요. 얼마 전에 궁합이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이 궁합이 저희 무비팸에서 백 기자님이 설명도 해주셨지만 한 영화 기획하는 영화사에서 우리나라 역학 시리즈라고 해서 궁합, 관상, 그리고 명당 이렇게 세 가지 시리즈를 만들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포문을 열었던 영화가 관상입니다. 굉장히 그런 얘기 있죠. 가장 우리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우리 문화권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 관상이 영화의 소재예요. 관상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걸 영화로 만든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영화 마케팅도 그냥 포스터를 땅땅땅 만들어서 했는데 그 포스터에 영화 주연 배우들 얼굴만 그냥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딱 6개 정도 이 주연 배우들 포스터가 크게 나왔었어요. 이것만으로도 마케팅이 됐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지셨죠. 이 영화 뭐야? 이 영화 뭐 관상? 어, 포스터 재밌겠는데? 관상, 송강호님 포스터 진짜 멋있었는데 제 머리에 콱 박힌 이미지예요. 맞아요. 이 영화 주인공이 송강호 씨잖아요. 포스터에 딱 얼굴이 딱 나오는데 이분의 얼굴을 동양화하고 또 영화에 맞게 바꿔야 되니까 조금 제 기억을 이렇게 둥글게 바꿨어요. 실제 송강호 씨보다. 둥글게 바꾸고 여기 이렇게 잔털도 되게 세부적으로 묘사를 잘 하셨는데 굉장히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박보람님이 말씀해 주신 거겠는데 저도 정확히 기억이 나요. 이 포스터를 딱 보고서 이 영화 봐야겠네 했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포스터를 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고 많은 분들이 만족감을 포하셨던 영화였어요. 이 영화를 보면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게 일단 관상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관상을 보는 관상가가 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에 다 녹여냈어요. 짜잘하게 관상가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 출세의 이야기들, 뭐 안 좋게도 엮여질 수 있는 이야기들, 더 큰 일을 엮여진다면 어떻게 엮여질 수 있을지 영화 안에 다 등장하고요. 그게 다 재밌어요. 이게 이 얘기를 다 다뤘다고 하면 뭔가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영화의 디테일 디테일한 부분들이 계속 관객의 기대를 어긋나게 만든다던가 예측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요. 관객이 영화에서 눈을 못 떼게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죠. 지루할 틈이 없이. 그거를 관상이 저는 굉장히 잘 해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화 관상의 두 번째 관람 포인트. 완벽한 캐스팅으로 완성된 영화. 김혜수님의 얼굴이 열리라는 영화. 아, 열리라시죠. 열리라시고 이 영화 속에서 김혜수님도 그 전의 영화랑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송강호님과 조정석, 제가 하려는 말들 거의 똑같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채팅 올라오고 있는데 이 즈음에 나온 영화죠. 2010년 전후에 갖고 우리나라에 초호화 캐스팅 영화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신세계만 해도 초호화라고 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배우들이 한꺼번에 등장했던 영화고요. 가장 유명했던 도둑들, 또 천만 넘었죠. 이만큼 유명한, 아니 이 배우들이 한꺼번에 나온다고? 하는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에 관상 역시 유명한 배우들이 한 번에 다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마케팅을 할 때 포스터에 얼굴을 빵빵 찍어 넣어도 마케팅이 됐던 거죠.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 영화가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던 거가 아마 시청자분들도 동의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화에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지점 중에 하나가 여기 등장하는 배우분들이 그냥 이름값만 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전에 이분들이 필모그래피, 이전에 영화에서 경력에서 보여주셨던 모습과 다른 모습, 다른 연기들을 좀 보여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영화에 송강호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시는데 저도 송강호 씨 나오는 영화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봤던 송강호 씨 연기 중에서는 이 영화에서 제일 송강호 씨 같지 않은 연기를 해요. 여기도 한 분이 있으시네요. 동감, 송강호 씨 연기가 송강호 씨 안 같았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전히 송강호 씨 최고의 배우시고 정말 훌륭한 연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오? 하고 신기했던 부분이 우리가 송강호 씨 연기를 보면 뭐 넘버3부터 시작해서 택시 운전사까지 송강호 씨만의 어떤 연기 습관 혹은 영화 전체 1초, 2초만이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흔히 알고 있는 송강호 씨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장난스럽게라도. 막 이런 막 택시 운전사만 해도 그런 장면 나오죠. 뭐? 레츠고 강조? 뭐? 이런 나이스 미쳐 레츠고 광주 딱 1, 2초만이라도 송강호다 송강호 연기다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전체적인 톤을 끝까지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송강호 쇼 코믹 연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우리 가족들과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영화를 본 친구들과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되게 송강호인데 송강호 같지 않다. 어떤 연기인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관상 관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아, 너무 뿌듯해요. 안 보신 분이 지금 채팅창에 한 분 계시거든요. 꼭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분 얘기를 끝까지 안 끝났어요. 이분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 영화에서 참 조종석 씨, 송강호 씨, 김혜수 씨 다 새로운 모습 보여주셨습니다만 이 배우만큼 이 관객들의 마음을 뒤흔든 분이 없을 거예요. 왕이 될 상인가? 발성을 바꾸고 등장하신 이정재 배우님.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아, 이 영화에서 참 영화 보신 분들은 동의 아니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아, 정말. 이정재라는 배우는 원래부터 유명했잖아요. 모래시계에 막 등장하셨고 원래부터 유명하신 배우고 연기 잘하셨고 잘생겼고 정우성 씨왕도 투톱 청춘수다 막 이러신 분이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신세계라는 영화 이 직전에도 나왔었죠. 신세계로 나오시면서 와 이정재는 명불허전이다. 그리고 이런 모습도 있네. 무서운 연기도 하고 아, 이정재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져? 이런 느낌으로 쭉 가고 계셨는데 이 영화에서 수양대군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세요. 그리고서 증명하시죠. 이정재라는 배우에겐 아직도 못 보여준 모습이 많다. 이정재 씨가 연기하는 수양대군이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50분에서 1시간 가까이 지나서 첫 등장하거든요. 되게 유명한 아까 저희 채팅에도 써주셨는데 아주 유명한 이 묘사하는 게 있습니다. 돌계단을 런웨이를 만드는 장면이 있어요. 돌계단에서 수양대군이 땅땅땅땅땅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수양대군은 심지어 얼굴에 스크래치도 두 개 있거든요.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입이 쩍! 정말 영화 속에서 1위라고 표현이 돼요. 1위의 상인 수양대군. 1위에게 잡아먹혀요, 진짜.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인 무도한 일이 이자가 진정 역적의 상이다. 이정재 씨의 그 당시까지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이 완전히 발산된 영화. 이정재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궁금하신 분들 바로 관상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화 관상의 관람 포인트 두 개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채팅 올려주신 분들 글 저희와 함께 나누고 소감을 나눠보면서 오늘의 상품 모바일 프라임 무비팩 3개월 이용권 가져가신 분들 어떤 분들인지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안 본 분한테 좋겠다. 대인배 한 분 나오셨고요. 오늘 영화에 대해서 영화도 많이들 좋아하시는 영화였다 보니까 워낙 채팅이 많이 나와서 오늘의 프라임 무비팩 3개월 이용권 최유민님 축하드립니다. Everybody let the good times flow. I wanna feel the music. 아쉽지만 이렇게 많이 하는 형 코너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영화 관상 이런 분들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 드는 세 분 추천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관상을 재밌게 보실 것 같은 분들, 사극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난 사극 어려서 못 봐, 너무 무거워 하시는 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배우들이 모여서 실제로 케미가 터지는 영화 궁금하셨던 분들, 이 영화에서 케미가 나옵니다. 김혜수, 이정재, 송강호, 조종석 사이의 케미가 궁금하신 분들 바로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 맨날 영화 남의 거 패러디한 영화, 남의 나라에서 소재 갖고 온 영화, 아니요, 이 영화 우리 이야기예요. 궁금하신 분들 바로 관상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영화 관상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사를 드려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영화 관상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관상 바로 보기 누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정말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갖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아는 형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레TV